자, 마지막 세트, 오늘의 마지막 세트 가봅시다. 자, 실전 모의고사 4회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작품이 총 3개가 묶여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현대시, 두 번째는 유치원의 생명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호제기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이제 고전 수필이 담겨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갈래복합지문이라고 불리는 문제 세트입니다, 그죠? 자, 문제의 형태는 기본과 동일합니다. 1번에 색채 대비나 계절 변화 특정 어미의 사용, 이렇게 표현상 특징 문제 묶여있고요. 그리고 다들 알고 있죠? 이 고전 수필이 묶여있는 갈래복합에서 표현상 특징 문제를 묻는 이유, 오케이? 개성을 묻는 여기에 영역을 속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 내용을 파악하는 분석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패턴도 이번 구모편에서도 정확하게 등장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그 종가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지? 종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이고요. 작품 분석을 그래서 오늘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에서는 역설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지? 정확하게 이제 새로운 분석, 새롭다게 말하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역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문 속에 나타난 어떤 요소들을 파악해보는 문제 나타났습니다. 4번에는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 나와 있고요. 5번에는 자, 학문의 도를 등한시한다, 뭐 다음에 뭐 집주인이 없어서 집이 황폐해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부기의 상황과 연결하는 문제인데, 얘들아, 이 문제는 당연히 왜 있는 문제다? 역시 수필이 나오면 그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작가의 개성적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개성적 면모를 파악할 때 중요한 건 소재에 대한 태도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거랑 엮여 있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구성 양식은 이런 거다라고만, 라는 것만 빠르게 체크하는 거고요. 자, 작품 3개 호로록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가작품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은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이 기쁨에게. 그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 한때 열심히 TV나 대중매체에 노출됐던 그 작품 중에 인간의 심리를 의인화해서 나타냈던 작품이 있었잖아요. 막 기쁨에 슬픔이 나오는 거. 그 인사이드 아웃인가? 뭐 비슷한 거 맞지 않니?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 그지? 오케이. 자, 이 작품도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녀석과 기쁨이라는 녀석을 의인화해서 슬픔이라는 녀석이 기쁨이라는 녀석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참고로 우리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자면 슬픔은 부정적인 것, 그치? 기쁨은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즐거운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게 아닐 겁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당연히 슬픔이겠죠. 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 거를 너한테 주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존재는 기쁨일 테니까요. 근데 그럼 여기서 화자로 설정된, 그치? 화자가 슬픔이야. 이 존재가 슬픔을 주겠다고 말하는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면,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고 했거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래요. 참고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고 무슨 표현법이라고 합니까? 역설이라고 하죠, 그죠?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슬픔은 왜 사랑보다 소중한 것인가를 파악해야겠죠. 그 내용은 이 다음부터 이어진 내용을 통해서 파악이 될 겁니다. 가보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가, 살면서 이렇게, 요소 말하는 추위라는 것은 오늘 당장 추워요가 아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추위라는 것이니까 시련과 고난이겠죠. 그런 고난에 놓여있던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오호, 무슨 일인지 대충 알겠다. 기쁨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자, 길거리에서 노점상하고 계시는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우리는 측은지심이 드는 게 일반적이죠. 연민의 마음이 들고요. 얼마나 됐든 빨리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너라는 존재는 뭐하는 존재야? 귤값을 깎았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받고 나는 이득을 받으니까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기쁨의 정체는 알고 보면 이기심을 말하는 거지.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의 슬픔보다는 나의 기쁨이 더 중요한 것이죠 라고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평등한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신 거꾸로 이쪽은 평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즉 뭐랑 대비되는 거야? 옆에 있는 이기심과 대비되는 소재인 거죠. 오케이? 사회적 약자를 통해 약자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 연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낮아지는 태도를 슬픔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오히려 슬픔을 긍정적인 것으로, 기쁨을 부정적인 것으로 유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 됐지?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진 않은 거야. 그럼 이쪽은 평등하지 않음이잖아. 맞죠? 어둠 속에서 너를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곧 삶의 고통과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 나도 기쁜 일, 소소한 삶의 행복이를 통해서라도 뭔가 삶의 희망과 의욕을 얻고 싶었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거고, 이건 단순히 내 이름은 기쁨이라고 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 그쵸?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만 챙기려는 이기심을 뜻하는 것이로구나 판단하시면, 그럼 참고로 여기 있는, 여기 숨어있는 말은 이타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타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의미가 이해되는 거죠.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로구나. 그죠? 자, 그리고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 시얼어 죽을 때. 자, 동사자가 무슨 뜻입니까? 얼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얼어 죽는데 이것도 무슨 법입니까? 역설법입니다.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어? 근데 이거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동사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기리면서 뭔가 측은지심을 또 발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건 말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관임?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중요한 건 나인 거니까. 다시 얼어 죽을 때조차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람. 그쵸? 키워드는 무관심이야. 그 무관심은 뭐에 대한 무관심이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오케이?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녀석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무관심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치? 이타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작품을 이 대립적 소재를 통한 시상전개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또 흐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그쵸? 이거는 조금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왜 흘리는 거야? 타인을 위해서 흘렸잖아요. 계속해서 대립구조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럼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뭐인 거예요? 슬픔과 같은 라인에, 같은 맥락에 시어가 되는 거겠죠. 기다린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그러고 봤는데,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한방눈이라고 하는 건 슬픔으로 불리는 이타심의 존재가 멈추고 싶어하는 대상이니까 어떤 시어야? 부정적 의미의 시어겠죠. 실험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그럼 봐봐, 한방눈에 대응되는, 아 이거 밑에 쓸 거야, 여기서 쓸게요. 한방눈에 대응되는 시어로는 뭐가 나온 거야? 봄눈이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봄눈은 똑같은 눈인데 왜 좋은 거거든? 보리에 내리는 거잖아. 보리는요, 눈을 맞아야 겨운에 그러니까 뭐랄까, 수분 공급이 안 될 때 눈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봄눈은 보리한테 되게 좋은 존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고 말했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는 존재의 슬픔은 너라는 부정한 존재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야. 슬픔은 특징이 뭐라니까? 이타심의 존재라니까? 그러한 기쁨, 너조차 나는 끌어안으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함께 걷겠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이라는 건 다쳐서 아픈 사람들, 그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하며, 계속 참고로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어머하겠다 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해서, 그리고 이 어미는 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난 할 거다, 해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작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화자는 결론적으로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됨을 역설하며 이 작품을
표현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중심 내용입니다. 됐죠? 자,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 이번에 이어서 생명에서 라고 하는 작품으로 가봅시다. 되게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생명에서 유치원이고요. 자, 뭐 유치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생명파 시인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명파 시인 하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서정주. 네,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얘기할 때 관능과 어떤 욕망의 어떤 분출 이런 것들을 많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서정주 시인의 초창기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생명파였던 시기의 시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 육체적 육체적 관능미 탐미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반대로 유치원 시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갔다고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인간의 삶에 숨어 나타나는 어떤 근원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생명의 어떤 근원적 의미를 탐구하는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생명파라고도 부르고 제목 자체가 생명의 서잖아요. 그죠? 아마 기출을 통해서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참고로 요즘에는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었던 작품인데 오랜만에 한번 등장을 했던 작품입니다. 자, 생명에서. 제목이 생명에서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인데 자, 가봐. 이렇게 시작해. 나의 지식이에요. 잠깐만, 이 나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여기서 나는 세모를 치고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했대요. 자, 말이 좀 어렵죠?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 회의하는 게 뭐 하는 거니?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그치?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독한 회의라고 하는 건 어떤 말, 철저한 반성 혹은 성찰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 내가 나의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지 해답을 구하지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의 결과 그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또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딪혔지. 그 상태는 뭐인 거야? 병든 나무처럼 부대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살아는 있는데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렇죠? 그렇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부정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오케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간다?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어디로 갈 거야? 그때 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 북구란에 읽을 것인가? 탈레반에 협조할 것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극한의 상황에 나를 던져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만하니까 그렇게까지 고민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너무나 갈구하고 내가 너무나 고민이 많고 내가 너무나 힘들다면 너무나 방전이 원한다면 다 던져놓아서 할 거야. 하지만 적당한 여유가 있다면 그렇지 당장 그거 못한다고 해서 내가 큰일 나는 게 아니라면 사람은 거기서 대충 그만두거든. 좀 너무 슬픈 얘기지만 우리 공부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아닐까 그죠?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요. 코피 안 터뜨린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그 사막으로 나는 갈 거야. 오케이? 근데 여전히 이 나는 성찰의 결과를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되는 나니까 아직까지 그냥 부정적 상태에 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 연가입니다.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백일이 무슨 뜻이냐면 장렬하는 태양. 그래서 여러분 딱 사막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얘들아 사막이 갔는데 막 구름이 막 껴있고 막 비 올 것 같고 그런 건 이미지가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사막은 사막이 특정한 기후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장렬하기만 하고 뜨겁기만 한 그런 상태의 태양을 백일이라고 불러요.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뜨거워 타오르고 일체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자, 아라비아의 사막은 무슨 상태야? 백일이 있고요. 또 영겁의 허적이 있답니다. 영겁이라고 하는 건 영원불멸, 그러니까 영구한 굉장히 오래된 세월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허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합친 말이야. 허무와 적막이에요. 오케이? 영원에 가까운 허무와 이 적막의 상태지. 그치? 가도 가도 모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막인 거야. 거기에 가서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말 그대로 열사의 끝에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어. 이걸 열사의 그 뜨거운 모래의 끝머리. 오로지 신만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런 성경을 존재 건질 수 있는 데는 신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선생님 꼭 알라야만 했습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극한의 공간인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난 갈 거랍니다. 그래서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무 끼고 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호올로 이거 뭐 신적 허용 정도는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서명 화자는 여기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의지적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아까 선생님이 뭐뭐하겠다 해서 의지적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또 화자는 똑같이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는 거지. 자, 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나와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나가 그 나니? 이 나는 찾아간 내가 마주치게 된 나지. 그치? 그럼 이 나는 또 다른 나. 쉽게 말하면 본질적 자아일 거야. 그래서 이 단어 중에 이 세 번친 나는 현상적 자아 혹은 현실적 자아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여기 나오는 대면하게 되는 나. 그러니까 뭐 극한의 상황에서만 튀어나오는 나의 어떤 본질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 자아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더. 뒤에 나오는 작품이 수호직이었잖아요. 그지? 수호직에서도 이 나의 관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혹시 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나를 대면하게 될 거야. 해서 하여 나의 생명이란 원시의 그 도연한 자체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자, 대면에서 내가 해야 되는 뭐예요? 원시의 본연의 자태를 배워야 돼요. 오케이? 그럼 원시 본연의 자태라고 하는 거 뭐 횃불 들고 사슴 사냥하고 우가착하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지. 오케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원시라고 하는 건 순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왜? 병든 나무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라 순수함을 회복하고 생명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한 존재로서의 나를 원시적 본연의 상태를 배운 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병든 나무라는 시어와 원시 본연의 자태를 배운 자신의 어떤 모습이 또 대비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 모래 언덕에 헤엄없는 백골을 들이라.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배운다면, 이게 안 된다면 그건 난 뭐 할 거야? 백골을 쪼이겠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얀 뼈만 남아서 그 태양 아래서 죽어버리겠다 그 소리잖아. 그럼 뭐야? 이것도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로 나는 그 순수와 어떤 생명의 본질적 자태를, 본질적 모습을 꼭 챙기고 얻고야 말겠다, 알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 됐죠? 자, 여기까지가 작품의 어떤 중심 논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나는 그치? 생명의 본질을 깨우칠 테야 라고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작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품, 수호제기까지. 잠깐만, 수호제기가 5분 안에 끝날까? 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정약용의 수호제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게 놀랍게도 전문이 거의 다 실려있는 건데요. 참고로 이 작품은 이 제목이 이 뜻이에요. 기라는 게 그 경험과 깨달음의 2단 구조로 이루어지는 작품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수필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2단 구성. 수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호제는 수, 지키다. 오, 자신. 그쵸? 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그냥 붙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나를 지키는 집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을 지킨다 이건 무슨 뜻일까 파악하시면 될 텐데요. 자, 가봅시다. 수호제라는 이름은요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에요. 난 처음에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 내가 난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다음 달라 내가 장기로 귀향을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다. 참고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돈오라고 부르죠. 그런 거 있잖아. 나만 선생님만 그런 건 아니겠지? 왜 문제 풀다가 평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수학 문제도 좋고요. 뭐 과학적 진실도 좋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 않니? 어?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확 올 때 있지 않아? 안 풀리던 문제가 갑자기 확 이해되는 아, 있지 다들? 있다고 해줘 제발. 자 어떡하네. 이렇게 갑자기 훅 하고 깨달음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걸 도노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도 그걸 겪은 거예요, 그죠? 갑자기 깨달음 확 얻은 거야.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한 거지. 오케이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 지켜야 된다. 오호 나만은 지켜야 한다. 자 이게 핵심 문장일 거예요. 그리고 이 나와 대비된 속성으로 천하 만물을 들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천하 만물의 다양한 예시도 지금부터 들 거예요. 오케이? 나는 지켜야 하지만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대. 왜 그러느냐? 내 밭, 내 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남들에게 뺏기기 위해서 지키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봐. 그 땅과 그 집이 어디로 도망가냐고. 아니라는 거야. 그치? 땅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쉽게 사람이 훅 들고 갈 수 있는 레벨이냐는 거지. 지금은 뭐 지게차로 들고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말자고. 그렇죠? 자, 못 가져간다 이거죠. 또 내 책이 있어. 누가 내 책을 훔쳐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그 책 안에 있는 지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하에 있는 모든 양식이나 내 옷,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밖에 몇 개를 집어가는 것 뿐이지 이 세상에서 모든 곡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게 없어질 뿐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즉 근본적인 도둑질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다음 단락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어떻게 돼요? 드나는 데 일정한 법칙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친밀하게 붙어있다가 절대 배반하지 못할 것처럼 내가 나로서 완전히 존재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살피지 않으면 이익이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줘도 떠나가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가면 떠나가고 예쁜 존재를 보면 떠나가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진짜 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어떤 본질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혹이라든가 어떤 천하 만물의 어떤 나의 어떤 본성을 흔드는 것들을 과일 싸움에서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오로구나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요 다음 단락 갑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야. 어렸을 때는 과거가 좋아 보였어. 그래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했지. 그리고 결국에는 처지가 바뀌어서 출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출세를 해서 10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단히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대요. 자, 이거 해석 잘해야지. 정말로 나 합격했어요 하면서 뛰어다닌 걸까? 아니죠. 10여 년 동안 뛰어다녔다는 얘기는 정치생활을 했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나는 뒤도 젊은 시절에 학문을 통해서 출세하는 삶을 살았어. 오케이?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줄 알았고 훌륭한 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또 어느샌가 처지가 바뀌어서 지금 난 어디였어? 한강을 건너고 서지 세제를 문경세제를 말하는 겁니다. 넘어왔대요. 뭡니까? 귀향 온 거죠. 그리고 친척과 선영 조상들의 묘입니다. 묘를 모두 버리고 아득한 대나무 숲까지 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딸 발 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온 것이죠. 아하!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영원한 도깨비에 흘려온 거야? 아니 바라기신이 불러서 온 거야? 네 가정, 네 부모, 네 터전 모두 버리고 왜 넌 여기 와 있는 거니 하면서 물어봤지만 나는 끝까지 움직이면 돌아갈 줄 몰랐대. 말 얼굴빛은 마치 얽매인 것 같았대. 자 지금 이 장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결론적으로는 뭐랄까
벼슬기를 탐하다가, 그리고 벼슬기라고 하는 것은 약간 속세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나를 잃어버린 거야. 본질적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출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잘나감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근데 언젠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보통 뭐라고 하느냐? 현상적 자아라고 부르잖아. 이게 현상적이야. 선생님이 갑자기 돈이 많았고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 외부 조건들이잖아. 선생님 본성과 상관없는. 오케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좌지우지 돼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모두 잃고 나서는 멍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참고로 이게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둘째 형님도 나랑 똑같이 여기까지 집어왔거든요. 참고로 이 두 사람 왜 유배당하는지 알고 있나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오직 나의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단정하게 편하게 수호제에 앉아있었어. 근데 자, 참고로 형님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형님은 출세 안 합니다. 오케이? 어디에 계세요? 수호제에 앉아있대요. 이 수호제라는 건 뭐하는 공간이거든? 자기 자신을, 그치? 나를 지키는 공간이죠. 오케이? 그럼 이때 지켜진 나는 본질적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의 가치를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두 개를 대비시켜본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죠. 형님의 사례를 통해서. 오케이?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벼슬기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들은 나의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였던 것이고, 저 형님처럼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책 읽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고 이러면서 단정하게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삶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큰 형님은 언제나 아버님께서 내게 태현, 큰 깨달음이란 뜻이겠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시키려고 했네. 그래서 그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되는 말씀이야. 아, 우리 형님이 너무 뭐랄까 겸손하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고사인용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고사인용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됐니? 중요한 건 몸을 지키는 거고, 몸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은 본질적 자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 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됐죠? 그러면 결국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질적 자아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켜야 하는 나라고 하는 그 녀석의 본질은 뭔데요? 유혹과 뭐랄까? 그냥 유혹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파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나를 지킨다 라고 표현한 것이로구나 라고 정리를 한다면 나를 지키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수호제라고 하는 이름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형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귀향사리에 가서야 드디어 깨닫게 된 나를 지킨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된 거 확인을 하시면서, 뭐 참고로 뭐 여기서 예전에 이런 것도 했었죠. 그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나를 붙잡아서 머물렀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나가 현상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나가 본질적 자아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나는 본질적 자아일 것이고, 그렇지? 내가 찾아야만 하는 나도 본질적 자아일 것이고, 하지만 속세에서 귀향사리를 온 존재인 나는 현상적 자아일 것이고,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될 테니까 그 정도까지 해서 작품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회 그리고 오늘의 친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이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한번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수능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선생님이 지금 드리는 모의고사들 계속 꾸준하게 풀어주시고 수능 완성이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이 딱 지정하는 그 모의고사를 딱 준비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고 살펴들 들어가시고 힘내세요.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세요.